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포즈 점검이 있는 날. 때마침 주문 제작한 대회 비키니도 완성돼 처음 피팅해 봅니다. 이번에 고혹적인 이미지로 가자 해가지고 와인 버건디색으로 맞춰봤어요. 마음에 꼭 드는 비키니에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모든 걸 실전처럼 준비해 연습에 임하는 신선욱 선수. 대회가 한 주 남긴 했지만 시합 주에는 쉬는 날이 없어 사실상 오늘이 선생님과 하는 마지막 포징 연습입니다. 한 주 남았는데 되겠죠? 마지막 1주일만 열심히 해야죠.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며 포즈와 워킹이 제일 어렵다는 그녀. 평소 절도 있는 경찰 생활과 습관 탓에 워킹과 포징이 자신도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중앙경찰학교 때 그 제식 훈련 하잖아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워킹할 때도 자꾸 몸에 배어 있어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경찰이라고 해서 약간 이미지랑 되게 맞았어요. 뭔가 몸의 느낌도 되게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맞더라고요.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자신도 모르게 배어있는 오랜 습관. 하지만 뭐든 결심하면 꼭 해내고 마는 집념의 그녀. 반복된 연습과 노력으로 요즘은 한결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닥친 또 다른 난관은 높은 대회용 구두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그 구두를 잘 안 신어요. 근무할 때도 단화나 이제 낮은 굽을 신는데 그 7cm가 넘어가는 구두를 신으니까 발목이 되게 아픈 거예요. 뒤에 햄스트링 스트레칭도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자신 있는 후면 포즈. 포징 선생님의 콜사인에 능숙하게 자신 있는 포즈를 취하는 그녀. 몸에 배인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두세 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포즈 수업 후 점심 식단을 챙기는 신선욱 선수. 하루 4번에서 5번 소량으로 자주 챙겨 먹는 그녀의 식단.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식단도 더욱 타이트해졌습니다. 이마저도 근무 중에는 제때 식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근무 중에 조사가 좀 길어지면 식단을 못 챙길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도시락을 챙겨서 제가 이제 먹는데요. 식단은 뭐 단백질 파우더로 대신해서 마시기도 하고, 웬만하면 이제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식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고된 업무와 힘든 운동에 먹는 것마저 조절해야 하는 상황. 힘에 붙일 법도 하건만 신선욱 선수, 그럴수록 지치기보다 자신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이제 열흘도 안 남은 기간인데 무대에서 하고 나오면은 이제 항상 후회가 따르거든요. 미련이 있고. 그래도 이제 제가 후회 없이 무대에서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 오고 포징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